down은 위치를 알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The pen is down the desk.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래에 위치를 알려주는 말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구동사가 있어요. Get down! 엎드려! 몸이 아래로 내려가요. Put it down on the floor.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비유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You're going down. 너는 질 거야. 너는 죽을 거야. Cut down the tree. 나무를 베다. 나무를 베니까 나무가 넘어져요. Bring down the price. 가격이 싸지면은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Look down. 아래로 보다 아니면 무시하다. 근데 아래로 계속 가면은 언젠가는 멈추게 돼요. 한계가 있으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지되다, 멈추다 라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The store has closed down. 폐점이 되었다. The store is closed 하고 좀 달라요. 문이 닫혀 있어서 영업시간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지만 The store has closed down 라고 하면은 이제 폐업되었다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활동을 멈추니까요. Break down 고장나서 더 이상 작동 안 해요. Shoot down 무기로 총으로 공격해서 떨어뜨리다, 파괴시키다. Shoot down the enemy craft. 적 항공기를 격추해라. They decided to shoot down the new project proposal.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거부했다. Turn down. 거절하다. I approached this girl, but she turned me down. 이 여자한테 다가갔는데 그 여자가 나를 거부했다. 아니요, 됐어요. 그러면 sit 하고 sit down의 차이는 뭘까요? 이미 서 있는 사람한테 앉아라고 할 때는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이미 앉아 있는 사람한테 저쪽 가서 앉을래? Could you sit down over there, please? 라고 하지 않고 Could you sit over there, please? 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이미 앉아 있으니까 Write down, 메모하다, 기록하다 회의에서 내가 들었던 것을 기록하다, 메모하다 들었던 이야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글로 쓰면은 아이를 볶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메모하다라고 할 때는 Write down이 되는 거예요. 아래라는 위치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해 주시고 친구한테 알려주세요.